자, 채연이 1대1이네요. 자, 읽어볼까요?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무슨 뜻이죠? 오늘은 목요일이다. 그렇죠. 오늘은 목요일이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Thursda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죠? W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are you? 그렇지. What is today? 아, 아깝다. What What day? day? What 오. day is today? 오, 기억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today? 했더니? Today is Thursday.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선생님이 설명했는 거뭐 기억나는 대로 채연이가 선생님한테 기억나는 걸좀 얘기해 주세요. 몸을 가는 중, 아, 저 공원 가는 중. 비 고잉 투가 뭐뭐할 몸으로 가는 중이다라는 뜻도 있고 하는 예정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이런 뜻이라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 I am going to는 아, 뭐 얘는 몇 번째 뜻인가요? 첫 번째. 첫 번째 뜻? 얘는 얘는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 왜요? 그럼 이건 왜, 왜 가는 중이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자, 여기에는 I am going to 뒤에 뭐가 있어요? 어 스페셜 슈퍼마켓이 있죠? 어 스페셜 슈퍼마켓의 뜻이 뭐예요? 특별한 슈퍼마켓. 특별한 슈퍼마켓. 그러면 여기에 I'm going to 뒤에는 뭐가 있어요? Talk to him. Talk to him 무슨 뜻이에요? 그에게 말을 걸다. 여기서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에 거는 I am going to 뒤에 a special supermarket 있고 밑에는 I am going to 뒤에 talk to him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해서 어디가 됐네요. 어디 to a special supermarket은 무슨 뜻이에요? to a special supermarket 특별한 슈퍼마켓. 투가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이 있으니까 투어 스페셜 슈퍼마켓은 무슨 뜻이다?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어디? 그러니까 I'm going to는 무슨 뜻이에요? 어디로 가는 어디로 가는 중이다고. 여기에는 I'm going to 뒤에 무슨 시 있어요? 말을 걸어야 하다. 그럼 말을 걸다로 가는 중입니까? 그래서 얘는 이 뜻이 될 수가 없고 무슨 뜻이다? 말을 걸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생겼지만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다. 아무 상관없는 뜻이라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했죠? 자, 그러면 읽고 뜻을 얘기해 주세요.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돌이가
일단 부리는 거지. 새로운 남자친구를 이것도 해볼까? 루포는 무슨 뜻이고 파이널은 무슨 뜻이래요? 루포는 그 불이란 그 뒤에 뭐가 더 붙어야 되는데 두리번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두리번거린다 했어요? 물론 두리번거리는 거 있지만 그럼 파인드는 무슨 뜻이에요? 찾다, 발견하다고. 어, 루포는 두리번거리며 찾다라고요. 어, 둘 다 찾단데, 응? 우리말로는 똑같이 찾단데, 아, 여기 있네! 한 건 뭐라 했어요? 둘 중에, 어, 루포가 여기 있네 하는 거야, 파인드가 여기 있네 하는 거야. 아, 여기 있구나 하는 건 루프라 했어요? 파인드라 했어요? 파인드라 했죠. 루프는 어딨지? 하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그래서 무슨 뜻이고? 나는 두리번거리며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았어. 찾았어? 여기 그냥 루포가 아니고 문장에 실제로 사용된 건 looking for인데? 찾는 하단 씨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된다 했죠?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할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그럼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는 둘 중에 뭐가 어울려요? 그럼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다 얘기했는데 그 뜻을 계속 물어봐야 됩니까? 어,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는 중.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했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채연이한테 해설 숙제 받을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왜 일종의 필기한 게 하나도 없냐 그래요. 채연아 필기가 뭔지 알아? 알고 있어? 필기가 뭔지 한번 얘기해봐. 필기란 뭐 어떨 때 해야 되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필기하지? 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 이렇게? 어? 그러면 안 돼. 그게 무슨 공부야. 그냥 놀러 간 거지 학교에. 어? 선생님이 설명하시다 딱 연필 딱 들고 책 펼치고 있다가 선생님이 뭐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어? 이거는 나 몰랐던 건데 책에도 없네? 어? 다음에 봤을 때 날 잘 기억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써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응? 태연아 너 필기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필기하라 그러면 그냥 옆에 있는 거 그냥 뺏겨서 똑같이 적는 것밖에 안 보이고.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안 돼. 응?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뭐죠? Look for 이거는 special 얘만 특별하게 크네. 얘는 pick up 이거는 look for 이거 look for야? Walk around 그렇지. 알맞은 답 넣어서 이거 읽어주세요. 더 the best title is a supermarket for date. The best title이 이게 무슨 뜻이래요?
쓰기 시험은 없어. 기다려. 아니 오늘은 07 했는 거 그거 확인할 거야. 이런 거 선생님이 분명히 유튜브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말해준다고. 응? 그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채연이가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써놓기라도 했으면 아 채연이가 이거 몰랐던 거니까 다음번에 알려고 써놨구나. 응?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게 공부의 첫걸음이고요. 그러면 어 슈퍼마켓 for dating 이건 무슨 뜻이래요? 이거 어? ing 붙었네. 데이트로 붙었는데 데이트의 뜻은 말 그대로 데이트하다야. 어 근데 데이트하다랑 하다시니까 뭘 붙여놨어? ing 붙였네. 그럼 몇 가지 뜻? 뭐하고 뭐지? 데이트하는 중이라고. 어 데이트하는 거 두 가지 뜻이 문장 속에서 다 될 수는 없겠지. 둘 중에 무슨 뜻일까? 수고했어. 잘 가요. 이 for의 뜻이 뭐래 또 선생님이? 자 내가 요거 물어봤어. 너 베스트 타이틀이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 폴가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 그 다음에 What does the man look like? 이건 무슨 뜻이야? 선생님이 이걸 설명해서 look like의 뜻을 안 설명 안 했을 리가 없거든. look like가 무슨 뜻이래요? 오케이 3번 A, B 중에서 알맞은 거 넣어서 읽어주세요. Okay. 그러면 she goes to the supermarket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because she wants to find a new boyfriend 이건 무슨 뜻이에요? because she wants to find a new boyfriend 코즈 붙었는데? 그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는 것을 그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는 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in the picture 이건 무슨 뜻이래요? 사진 속에서 자 선생님이 여섯 가지 질문을 해봤어. 설명했는 거 중에서 그 중에 채연이가 명확하게 답을 한 건 없어요. 여섯 개 중에서 내가 0.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응? 다음번에는 해설 숙제하고 나서 내가 질문했을 때 한 두 개 이상은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당장 여섯 개 다 답을 할 수 있어라 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고했고요. 채연이 다음은 11이에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지우